안녕하십니까. 직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촬영하면 접사 촬영을 잘 할 수 있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추운 겨울은 지나고 눈은 녹아 흘러 만물을 일깨웁니다. 3월 중순부터 봄 야생화 촬영은 시작됩니다. 야생화 피는 시기와 장소를 잘 알지 못하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무작정 이리저리 다니다가는 야생화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처음 야생화 접사 촬영을 시작하는 분이면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아는 지인을 만나야 합니다. 혼자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3월 중순 봄을 알리는 복수초를 시작으로 5월 초 애기나리가 필 즈음이면 봄 야생화 촬영은 끝나버립니다. 우리나라 야생화는 크기가 대체로 작습니다. 꼭 크기가 10mm 미만 된 것도 많습니다. 이런 작은 꽃을 촬영하려면 적절한 접사 요령이 필요합니다. 먼저 본인이 촬영하는 장비를 소개합니다. 그림과 같이 카메라는 파라소니를 사용하며 칼 가위는 필수적으로 갖고 다니며 손전등은 영상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반사판은 사진 촬영이나 영상에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촬영 실습에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카메라 핀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피사체를 선정해 찍고 싶은 부분을 일단 눈으로 결정하여 렌즈는 반드시 수동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소니, 니콘 다 써보았지만 근접에 포커스 되는 기계는 없습니다. 꽃이 앞뒤로 퍼져있기 때문에 카메라도 같은 각도로 이동해야 합니다. 카메라는 좌우 상하 핀을 렌즈 개방 상태에서 80% 정도는 맞추고 난 다음 조르개를 조여 나머지를 맞춥니다. 이때 조르개는 뒷배경의 흐림이 이 정도면 되었다 할 정도까지 맞춥니다. 카메라 노출을 맞추어 반스트 누른 상태에서 바람이 불지 않은 조용한 상태에서 기다렸다가 셧터를 누릅니다. 셧터가 고속이라도 피사체가 바람에 흔들리면 사진은 흔들립니다. 반셧터를 사용하는 것은 셧터 누름과 동시에 사진은 25분의 1초 후에 셧터가 작용해 찍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확성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플래시 사용으로 조금 더 섬세하게 촬영해 봅시다. 플래시는 카메라 자연 노출에 DTL 플러스 1을 주어 촬영합니다. 그냥 촬영하니 좀 어둡습니다. 확실히 플래시를 사용하니 차이가 납니다. 산발적으로 핀 꽃을 나란히 대게 피사체 핀을 맞추기 위해서는 꽃줄기를 손가락으로 당겼다 밀었다 하며 아니면 뿌리 부분을 살짝 눌러 핀을 맞춥니다. 어쨌든 피사체의 핀은 한 라인으로 일치시켜 촬영하여야 합니다. 어떨 때는 도라지를 촬영한 것과 같이 뒷배경이 앞부분 도라지를 살려주는 효과를 사용할 때도 있는데 좌우간 봄 야생화 뒷배경은 풀이 없는 삭막한 환경이 많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을 낮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럴 때 뒷배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면 일직선 핀을 맞추는 것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바위나 건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합니다. 카메라 앵글을 낮게 촬영하면 좋은 점을 알아봅니다. 구슬봉이 꽃은 크기가 작고 지면에서 거의 붙어 있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거의 지면과 같은 위치에서 촬영하니 앞부분 흐림과 뒷부분의 아름다움이 모사되었습니다. 노루발을 촬영해 봅니다. 역시 앵글을 낮게 촬영하니 뒷부분 나무 사이 보케와 앞부분 흐림으로 좋은 감성의 사진이 되었습니다. 노루발을 좀 확대하여 찍어봅니다. 이 사진은 속세입니다. 뒷보케와 꽃의 흰 부분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 나무 둥치를 배경으로 앵글을 잡아 촬영했습니다. 재미있는 한 부분을 촬영합니다. 자리공에 노린재가 붙어 있습니다. 약간 높은 위치지만 나무 사이 배경을 잘 선택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조금 접근해서 한 장 크게 확대하여 촬영합니다. 다음 사진은 누리장 꽃입니다. 배경을 흐리게 할 때도 있지만 배경을 거의 선명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바위 채송화입니다. 바위 채송화라면 바위의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꽃은 선명하게, 바위는 흐리게 촬영합니다. 피사체를 찍는 방법. 사진 촬영은 한 장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구도, 노출, 앵글, 사진 크기 등등을 변화시키며 한 장소에서 몇십 장 찍어보면 좋은 사진이 나옵니다. 지금도 본인은 몇십 장을 찍어 확인합니다. 플래시 사용으로 섬세히 촬영되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이왕이면 영상도 같이 촬영합니다. 좋은 사진을 촬영하려면 반드시 플래시를 그늘에서나 양지 어디에서나 사용하여야 합니다. 플래시 촬영은 카메라 노출 A모드에서 그냥 이대로 찍어도 될 만큼 노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주고, 플래시는 환경 조건, 즉 근 거리에서 음지는 마이너스 값을 많이 사용하고 양지에서 플러스 값을 많이 사용 촬영합니다. 플래시는 특히 야외 역광 촬영 때는 필수로 사용합니다. 플래시 사용 안 한 사진과 사용을 한 사진입니다. 촬영 방법에 알아봅니다. 카메라 앵글은 그냥 수평으로 찍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카메라는 피사체를 기준으로 상하 좌우 회전시키며 여러 장 처음 찍어보면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플래시를 사용하여 찍었기 때문에 밝고 선명합니다. 꼭 좋은 소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굴 별꽃이 거의 보색이 없는 같은 색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럼 촬영해 봅니다. 역시 잘 돋보이지 않는 사진이 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전부 제거해버리고 뒷배경이 검게 나오게 하겠지만 자연 파괴는 금물입니다. 사진의 배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에 야외에서 뒷배경이 상막하게 안 좋을 때는 가방을 이용해 반사판을 세워 그림자를 만들어 누르기는 뒷배경 그림자로 카메라 앵글을 맞추어 촬영합니다. 꽃은 밝은 햇빛에 놓고 가방 그림자를 배경으로 찍으면 주위 반사 때문에 아주 검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로 배경이 안 좋거나 상막할 때 좋은 소재를 버리기 아까워 자주 사용합니다. 다음
손전등에 알아봅시다. 태양광에 가까운 비디오 라이트나 손전등을 써보면 영암은 괜찮으나 본인이 사용해 본 결과 사진에서는 섬세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러나 비디오에서는 좋은 결과물을 얻습니다. 어두운 배경에서 손전등을 사용하면 사진이나 비디오에서 처음 이런 배경이었다가 손전등을 사용하면 뒷배경은 아주 검게 되어 버립니다. 손전등 빛이 멀리 못 가기 때문입니다. 본인 생각은 사진에서는 손전등보다 플래시 사용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진의 섬세도 때문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세 할배는 오늘도 야생화를 찾으러 하염없이 걸어갑니다.